자본주의의 상징 금융.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자 증권거래. 증권은 이미 유가증권을 일컫는데, 유가증권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 권리를 표기한 증서를 말한다. 주식이나 채권은 현금은 아니지만 원하는 경우 언제든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즉 현금과 다름없는 재산인 증권은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권 거래는 아무데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 시장에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증권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중개인 김기백입니다. 증권중개인은 어떤 직업인가요? 증권중개인이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사거나 팔려는 법인과 개인을 위해서 그들이 희망하는 거래 주문을 받아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주로 주식을 사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수익성이 좋은 주식을 소개하고 매매를 성사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주식을 팔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 입장인데 그런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게 쉽지 않겠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품질과 가격을 고려해서 이 가게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른 가게에 가서 사잖아요. 어쨌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시장가에 맞춰 매매를 하게 되지요.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 시장에도 언제나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증권을 고객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증권을 보유하는 일, 그 업무가 우선돼야 하겠네요. 증권 중개인은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항상 투자 정보를 검토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다른 금융 전문가와도 긴밀 협조하며 거래 전략을 세웁니다. PVC 가격이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불구하고 좋은 제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제 고객들을 만나야 하나요? 네, 저희 같은 중개인은 고객들이 있어야만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요. 또 한 번 인연을 맺게 된 고객들에게는 금융 정기 간행물이나 주식 채권 보고서와 같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증권을 확보했고 사고자 하는 고객을 만났다면 이제 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일만 남았군요. 앞서 말씀드린 증권 중개인의 여러 가지 업무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려는 주문이 먼저 있은 다음에 적당한 조건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요. 팔려는 주문에 맞춰 조건이 맞는 증권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김기백입니다. 예, 저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좀 밀리는데 오늘은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코스닥 업체들은 그럼 여기서 잠깐 증권 중개인에 대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알아보자. 증권 중개인은 연봉이 높다? 예, 저와 같은 나이대 친구들에 비해서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같은 업종 내에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에 비해서는 기본 연봉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중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과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오후 4시면 퇴근할 수 있다? 증권시장의 영업시간이 3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이 마감된 후에도 투자 분석이나 회의 등으로 영업시간이 이어집니다. 6시 퇴근 후에도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또 매일 밤 해외 증시를 체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비록 온라인 주식 투자 등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성장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융 선진국처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증권 중개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 금융 등의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어학 실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전공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각 업무별로 증권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선물거래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는 본사의 관리 업무보다는
일선 영업점에서 영업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 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증권 중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실적과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감도 크게 느껴지지만 성취감이 무엇보다도 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은 이윤을 원한다. 증권 중개인은 그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금융 전문 지식을 통해 타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증권 중개인이다.